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로망의 여자. 로요? 로망 있으세요? 있죠. 비방용. 비방용 로망이에요? 네. 저는 포카리 스웨트 광고 알죠? 샤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나플나플거리는 옷 입고 있고, 저는 네. 그런 분이 저의 약간 로망에 가깝지 않나. 첫 번째로 친구 누나 대 누나 친구. 하나 둘 셋! 누나 친구. 뭔가 누나 친구 예쁠 것 같은데? 친구 누나는 친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우야. 오우야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유전자 몰빵의 법칙인 건데 친구가 이만하면 누나는 무조건 예쁠 거다. 상황극을 해봤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누나를 만난 상황극을 먼저 해볼게요. 똑똑! 재현이 있어요? 재현이 있어. 들어와. 오랜만이네. 네. 기다려 잠깐. 네. 잠깐 슈퍼 나갔어. 밥 먹었어? 네! 아니 재율이랑 이따가 떡볶이 먹으려고요. 아 그래? 누나가 밥 해줄까? 네. 우리 기둥이 뭐 좋아해? 두 번째로 누나가 없는데 집에 찾아온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똑똑! 네! 기승이 있어요? 누나 없는데? 나 잠깐 드라마도 될까? 예. 안녕 기둥아. 예. 기승이 어디 갔어? 지금 담배 피러 나왔어요. 아 그래? 예. 더워. 되게 덥다 오늘. 네. 네. 오늘도 휴지 신고 왔어요? 미창 닦아줬더만 무거워가지고. 아 기둥아. 아 누나! 만지지 마세요. 기둥이 농담도 잘하네. 만지지 마세요. 기둥이 만지지 마세요. 기수다! 기수다! 똑똑똑. 네 누구세요? 재준이 있어요? 누나 지금 잠깐 나갔는데 들어오세요. 안녕 재현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우리 재현이 많이 컸네. 너무 덥다 밖에. 그니까요. 더워. 어디 갔어 재준이는? 네? 재순이 어디 갔어? 금방 밖에 나갔다니까요. 아, 그래? 네. 물 있어? 물 좀 줄 수 있어? 물 여기 있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의 이 연기력에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누나로서의 몰입을 할 수가 없었고, 실제 누나였다면 저는 정말 설렜을 것 같아요. 그 누나가 뭔 짓을 안 하더라도 방문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방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머리 타월 감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왔어 기도아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설레죠. 와 그렇죠. 약간 설레네요. 그러면은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누나가 잠깐 없을 때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것도 진짜 묘하죠. 이상하죠. 와가지고 우리 다 컸네 남자 됐네 약간 이런 느낌. Yes,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이게 뭔가 금기된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 있네. 금기된 느낌이 있네. 뭔가 서로 이어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상이 스멀스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네, 다음은 과외 선생님 대 과외 제자. 자, 3초 드릴게요. 잠깐만, 선생님이 고르지, 제자를 고르지요? 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오. 왜냐면 제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성인이라고 해도 뭔가 제자는 여자를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제자니까 별로 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면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다른 내가 모르는 걸 또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 사실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선이 두려워서 네,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 고백하셨어요. 뭔가 제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막 그런 모습이 귀엽잖아요. 홍닥홍닥 하면서 배우는 게?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건 기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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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차이 아닌가요? 다정하게 기동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보다 저는 약간 선생님한테 세게 혼나고 싶어요. 아 너무 잘 취하네. 왜 안 했어 너? 벌서고 손들어! 아 손들고 벌서! 아니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 이제 혼나는 거야. 나는 혼나고 싶어. 어떻게 혼나? 세게 혼나고 싶어.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환상? 상상의 나라에 그 사람이 있는 거고 현실은 갭이 있긴 있죠. 대학 후배 하면은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 대학 후배가 저기 있잖아요. 네. 와. 남자 대학 선배. 저예요. 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상상 속의 로망을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니까 막 너무 깊게 과몰입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간호사.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매력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대학병원 가면 특히 엄청 어수선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히어로 마냥 막 여기저기 쑤시고 댕기면서 친절한데 딱 부러진 그런 거에서 저는 엄청 매력을 많이 느껴요. 멋있을 것 같아요. 막 여자분들도 남자가 열심히 막 소매 걷고 막 일하는 거에 매력 느끼고 멋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제목과 썸네일 보고 많은 분들이 얘네들은 야동을 보고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직업 하나 자체를 성적 대상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진짜 무배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성적
대상화된 편견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다음으로 네. 사내 연애. 개꿀잼. 어, 제 취향이에요. 아. 전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이런 장난. 저도요. 아슬아슬 하잖아요. 사내 연애는 진짜 저런 약간 안 보이는 곳에서 슥슥슥. 근데 저렇게 몰래 딱 걸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 로망의 그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비밀일 때. 걸렸을 때는 좀 현실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로망과.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여자.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보면 반갑단 말이야. 엄청 반가워. 남자든 여자든 막 인사하고 싶어. 서울에서 오셨어요? 얼마나 놀러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썰 풀고 싶어 괜히. 근데 그 대상이 여자야. 아리따워. 내 스타일이야. 근데 혼자 왔대. 나도 혼자 왔어. 앞으로 여행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로망이 있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귀하다. 다음 주 여행이다. 한 달치를 영상을 오늘 다 찍을까 맘써서. 여행 가서 만나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 녹록치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영화가 만들어낸 우리의 그 상상 속의 행복함이지 않을까. 진짜 로망은 로망일 뿐,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건? 팩트입니다.